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그 지하실 대포뜨기라 그러죠. 긴 파이프, 6m짜리 파이프를 지하 4층까지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포뜨기라고 해갖고 세로로 떠갖고 내려가거든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6월달에도 한번 그 영상이 나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특히 안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화물차에 실려 있는 그 장비부터 하차하고, 장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펌프처럼 생겼는데 간단하면서도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거 내려놓고 뭐 부속 자재겠죠, 이런 것들이요. 파이프 외에 일단 이 장비를 먼저 하차하고 요 장비를 먼저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를 가지고 대포뜨기를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자재들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부피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내려갈 때 너무 급격하게 뭐 회전하거나 급발속한다거나 이렇게 내려가지만 않으면은, 부드럽게 내려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자재들이죠. 일단 요거 기계랑 이 장비부터 갖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세 개를 한 번에 다 들고 한번 먼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폭도 좋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샘플로 한번 내려가 볼만 하죠. 이 지하실은 제가 처음 내려가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잘 모르잖아요. 요렇게 처음 내려갈 때는 간단한 짐 갖고 내려가면서 지하실을 살펴야 돼요. 지게차보다 낮은 곳은 없는지, 또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 되는지, 또 턱은 있는지 없는지, 요런 거 이제 살피면서 샘플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곳은 이제 타 지게차 회사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곳인데 그 지게차 회사에서 지게차를 못 대줘 갖고 제가 이제 지원을 나온 상태예요. 뭐 땜빵이라고도 하고 지원이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제 거래처는 아니지만, 이 보면은 현장에 각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 중에 한 군데죠. 이것도 이제 뭐 직접 전화는 받았지만 제가 양보를 했다가 이제 기존 들어가던 지게차 회사에서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원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공사가 진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 지하실은 제가 처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지하 2층까지는, 1층까지는 좀 복잡한데 지하 2층부터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제 가끔 이 천정보다 더 낮은 쪽에 이 작업등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지게차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깨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게차 잘못이 아닙니다. 요런 것들. 이 현장에서는 이 등이나 이런 게 기존 높이보다 내려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그 높이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몇 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줄이 풀렸다든가 이런 경우요. 그러면 피치 못할 때는 이 뭐 다른 지게차나 화물차가 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 높이에 맞춰서 다니는데 그걸 지나갈 수 있게끔 구석으로 배치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가끔가다 한두 개씩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오늘도 이제 내려가다가 등 하나가 깨졌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지게차 잘못 절대 아니거든요. 그 지게차한테 뭐 욕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게차 잘못 아니니까 당당하게 나가세요. 그럴 경우 이제 그분들 잘못입니다. 등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거는 이제 강력히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업의 안전에 또 위배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 직접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게차 작업이 힘들다고. 그것까지 신경 쓸 수 없어요. 이게 등이 내려와 있는 것까지는요. 이 높이가 만약에 2.3m다 그러면은 2.3m 밑으로는 물건이 내려와서는 안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요. 이제 보시면은 영상은 지게차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죠. 요거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4배속으로 지금 동영상을 편집하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거의 풀로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올라가고 중간 이제 컷 편집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4배속인데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죠. 뭐 빠를 수밖에 없죠.
일단 이제 지하 4층에서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오니까 이제 이 장비 있죠? 아까 이 펌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거 이제 두 개 내려오는 거 한 번에 가지고 내려갈 거예요. 일단 여기 1톤 화물차에 파이프가 하나 실려 있네요.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실려 있는 건 뜨게 되면은 왼쪽에 미리 발을 풀어놓으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뜰 때까지는 왼쪽 발은 풀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요거 이제 파이프 먼저 내려놓고, 간단하니까 간단히 내려놓고 장비를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이제 한 번에 갖고 내려갈 거예요. 두 번에 가면은 지하 4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들 수 있는 한 뭐 많이 드는 거죠. 무겁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내려가도 될 정도로 무겁진 않은데, 아시다시피 비탈길 앞으로 내려가다가는 거꾸로 미끄러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후진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런 경우 이게 사실은 되게 미끄러워요. 어떤 파레트 위에 얹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새와 지게빨 새의 마찰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빙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거는 충격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살살 내려갈 수 있는 한 최대한 살살 내려가야 돼요. 충격 주면은 이제 유리 같은 경우는 다 깨지기도 하거든요. 유리 같은 게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정밀한 장비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정밀한 뭐 제어 장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충격이 안 가게 살살 내려가 줘야 됩니다. 이제 지금 두 번째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까 첫 번째 내려가면서 웬만한 장애물은 다 치웠기 때문에 두 번째 내려갈 때는 훨씬 쉽게 내려갈 수 있죠. 금방 이제 지하 4층까지 왔어요. 요 하차해 놓고 이제 올라가갖고 파이프를 갖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파이프 갖고 내려오는 거죠. 6m짜리 파이프이기 때문에 일단 가로로 들고 못 내려오죠. 그럼 이제 세로로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대포뛰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뭐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대포처럼 생겼거든요. 떠보면은 그래 대포뛰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같은 영상으로서는 작년 6월 20일 영상, 그러니까 #19 0620 해가 검색하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 영상에 보면은 대포뛰기 한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말로만 안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정확히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 이제 잘 봐주시고, 뭐 봐주실만 하죠. 저는 이제 안전에 미친 놈이니까요. 너무 고지식해도 안 되지만 저는 안전에서만큼은 절대 양보 없어요. 뭐 오늘 사실 뭐 파이프 몇 개 되진 않아요. 파이프 한 네 번 정도 내려가야 될 거고, 또 이제 조그만 파레트가 하나 있죠. 파이프 내려가는 게 이제 오늘의 관건인데, 요게 이제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파이프 두 번은 지하 1층까지만 내려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빨리 끝났죠. 지하 4층까지 내려갔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텐데, 지하 1층까지 파이프 두 개 내려가고 철판 같은 거 하나 내려가기 때문에 시간은 이제 빨리 끝났어요. 자, 이제 자동차 빠지고 요걸 갖다가 처음에 한 무더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 두 무더기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세로로 뜨기 위해서 일단 큰 다발부터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뜨는데, 저 이제 앞에 쪽에다가 나무를 하나 대줘갖고 받침 쪽을 좀 안정성 확보하죠. 근데 이제 후사리를 지금 요쪽에만 지금 한 번만 묶으실라 그래갖고 제가 후사리 하나 더 드렸어요. 저쪽 앞쪽에서 한 번 더 묶어달라고. 근데 이제 이분들도 처음에는 한 번만 묶고 가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작업자분들도 대부분 한 번만 묶었고, 또 이제 우리 지게차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한 번만 묶어요. 이거 사실 귀찮잖아요. 한 번 더 묶는다는 거. 그러면 쿠사리가, 근데 제가 쿠사리가 세 개나 갖고 다녀요. 네 개 있었는데 하나 잊어먹었지만 쿠사리가 하나 더 있고, 또 이거를 두 번 묶어주면 훨씬 안전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담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을 얘기해도 저는 이제 두 번을 묶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묶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사고가 안 났다고 치더라도 뭐 언젠간 한번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전할 때 보면은 이게 파이프가 돌면서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언제 경험했냐, 한 10여 년 전에 SK 3차 아파트라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그거 공사할 때 한 개만 떠갖고 내려가다가 거기는 이제 달팽이식으로 램프가 돼 있어요. 달팽이식으로 돼 있으니까 좌우로 이게 기울면서 옆으로 돌아가 버려갖고 엄청난 파이프 무대기였거든요. 요거 한 두 배 이상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그냥 그대로 옆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지게차랑 딱 끼어갖고 한참 고생했습니다. 쉽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묶어달라 그러면은 바쁜데 왜 묶냐, 뭐 귀찮대 왜 묶냐, 뭐 얼른 해갖고 빨리 다른 일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걸 언제 묶고 있냐 그러지만 묶으세요. 그냥 묶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안 하든가 하려면 귀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돼갖고 이제 묶어야 되는 게 이제 안전팀에서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귀찮아지시겠죠.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뭐 힘들 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일하면서 이거 하나만 묶어갖고 내려왔다고 쳐도 이 사고라는 거는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평생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만 묶고 다녀도 여태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개 묶는 것과 하나 묶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만 묶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지만 두 개를 묶으면은 좀 덜 돌아가요. 그것도 이제 급격하게 회전하면 두 개 묶어서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에 비해서는 두 개라는 거는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제 이제 팩트인데 제가 이제 하나 묶어갖고 내려가다가 한 10여 년 전이에요. 분명히 2009년대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2008년도나 7년도 됐겠죠. 그때 분명히 제가 이제 하나 묶고 내려가다가 이거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 파이프가 통째로 옆으로 미끄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시급하고 난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더 벌고 빨리 하고 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고 한번 나면은 그동안 뭐 내 경력이니 돈 버니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부질없는 게 되는 거죠. 이 안전 같은 거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이제 이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계속 두 번 묶고 계시죠.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묶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제 말에 수긍을 해갖고 저를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저의 말 뭐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제가 이제 더 이상 잔소리를 안 하게끔 두 번씩 묶어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만 안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근데 요게 이제 생활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귀찮긴 귀찮아요. 사실은 두 번 묶으면은 한 번만 묶어도 되는데 왜 두 번을 자꾸 묶냐고. 그렇지만 그냥 뭐 저는 세 번이라도 묶을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아까 이제 두 번 묶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이 있었죠. 귀찮아서 또는 그 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다 이런 것도 이 두 번 묶으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 갖고 열심히 열 번 잘 날랐는데 한 번 쏟아져 갖고 시간 가면은 여태까지 빨리 한 게 소용없는 거죠. 또 빨리 해갖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거 쏟아지면 그 수습하려면 또 시간 가죠. 빨리 한 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절대 양보를 못해요. 특히나 이거는 되게 사소한 일이에요. 제가 뭐 후사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갖고 다니는데 조금 귀찮고 말하기 싫더라도 말해갖고선 두 번 묶어놓으면은 정말 안전합니다. 진짜로. 뭐 한 번 묶어가는 거랑은 뭐 차원이 틀리죠. 한 번 묶는 건 언제든지 좌우로 미끄러질 수 있지만 두 번 묶으면은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묶는 거랑 앞뒤로 두 개 묶는 거랑. 근데 이제 그거를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 이제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 자체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작업자도 그렇게 안 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우리가 고쳐줄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뭐 저 혼자만의 뭐 공연물로 끝나고 저 혼자만 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저랑 작업하신 분만은 여기에도 안전하다는 거를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이게 꼭 사고가 나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분들은 속으로는 이제 어떨지도 모르죠. 아, 저 자식 그거 귀찮게 두 번씩 묶으라고 한다 그러지만 현재 요거 뭐 몇 번 한 안 가지고 내려갔어요. 네 번 정도 이제 대포로 떠서 내려갔는데 요거 내려가는 동안은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만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 소리 안 하시죠. 하여튼 저도 이제 그 6월달 동영상에 보면은 그냥 한 번만 묶고 내려갔어요. 그때 두 번 딱 내려갔는데 그때는 작업자분들하고 더 얘기도 하기 싫고 뭐 한 번 두 번만 내려가면 되니까 그냥 뭐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대부분 저는 두 번씩 메고 다녔고 이제 그 후로는 제가 이제 한 번씩 매갖고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두 번씩 매갖고 내려갑니다. 저는 뭐 제가 뭐 고집불통이고 고지식하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거까지가 1층 물량이고 이제 위에 있는 파이프 하나는 지하 4층까지 내려갈 거예요. 지하 4층까지 내려가려면은 뭐 또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이제 지하 4층까지 두 번 정도 내려가면서 보니까 더 이상 장애물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니까 대포를 뜨게 되면은 그 파이프 끝을 잘 보면서 내려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파이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왼쪽에 차에 또 파이프가 한 차 실려 있죠? 근데 저것도 이제 제가 가지고 내려가야 될 줄 알았지만 저거는 이제 공정이 다른 곳이라서 다른 지게차를 불렀습니다. 이제 여기 원래 이제 투입되던 지게차 사무실 있거든요. 거기 지게차 사무실 차가 와서 내리고 뭐 가지고 내려가든지 드리든지 하겠죠. 저는 이제 요게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요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잊어먹을 뻔한 파레트가 하나 있죠. 일단은 대포뛰기는 요게 마지막이에요. 요게 이제 파이프 3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조금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묶어주시죠. 두 번이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뭐 제가 안전에 대해서 엄청 까칠하고 그래서 까칠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이유는 다 같이 잘 되자는 얘기예요. 이거 사고 나면은 저만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그 현장 작업자들도 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뭐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도 이제 수긍을 하시고 이제 두 번 묶는 걸 생활화 하셨죠. 거의요. 일단 요 작업에서만큼입니다. 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작업할 땐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길긴 한데 양이 몇 개 안 되는 파이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려도 많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두 개 묶어버리니까 제가 지금 자유롭게 내려가고 있어요. 요 끝에만 조심하고 내려가면 돼요. 지금 저는요. 저 끝에가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뭐 중간에 장애물이나 건물에 걸리지 않도록 내려가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요 정도 물량은요. 그게 얼마나 유리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게차는 굉장히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신경 쓰기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만 줄어들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방 감지기 라이트 켜게 되면 후방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켜고 있는데 거의 볼 필요는 없어요. 뒤를 볼 필요도 없어요. 가끔 한 번씩 그 방향만 맞으면 될 정도죠. 뒤에 뭐 사람이나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고주파음이 울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기계를 100% 믿진 않기 때문에 뒤를 쳐다보는 이제 시간이 많긴 합니다. 후진으로 내려갈 때는. 근데 이제 그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후방 감지기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물건 같은 경우 지금 대포뛰기 했을 때 두 개를 묶어주게 되면은 좌우로 이제 이게 회전을 할 때 쏟아질 걸 갖다가 조금 염려를 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유리한지는 작업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죠. 이게 뭐 옆으로 흔들릴 거를 지금
많이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 그래도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 상태로라도 또 이게 미끄러지려면 뭐 또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본인의 뭐 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지하 4층 도착했습니다. 이제 대포 같은 게 대포뛰기에 이렇게 이건 뭐 한 발칸포 정도 되겠네요. 자, 이제 요거 마저 내려놓고 확인서에 사인 받고 이제 결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다음에 다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조그만 파레트가 하나 대기하고 있죠. 자, 그것까지 완벽하게 갖다 놓고 현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인을 받고 나왔는데 나중에 동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시간 체크를 해보니까 이거 두 타임이 넘은 건데 두 타임만 제가 사인을 받았네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가끔 뭐 덜 받을 때도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와보니까 지금 아까 그 파이프 내리고 있죠. 다른 지역의 지게차입니다. 원래 여기 투입되는 지게차 회사죠. 제가 잘 아는 기사님인데 아주 성격 좋고 일 잘 하시는 분이죠. 제가 이제 이건 내려놓고 올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혹시 지하실 내려오게 되면은 저랑 겹치게 되면 제가 또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후다닥 가서 이제 이건 1층에 내려놓으면 되니까 금방 내려놓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요거 로비에 들어오셨어요. 아마 여기다 놓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뭐 제일은 아니지만 뭐 같이 아는 처지에 니일 내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요거 이제 마무리는 제가 해주고 있죠. 요거 뭐 간단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별일 아닙니다. 요거 이제 자리 잡아서 놔주고 저는 이제 쉬용하고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저도 그럼 뭐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자가용 지게차가 두 대나 있기 때문에 뭐 영업용 지게차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수고들 하셨어요. 자, 수고하세요.